최근 토트넘이 정말 큰 위기에 빠졌죠. 로메로가 퇴장 징계를 지금 웃으면서 오프닝 했는데 네. 순간 위기에 빠졌죠라고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위기에 빠졌죠 하는데 저는 웃고 있어. 그래서 다 심각한 표정으로 오프닝 해주세요. 최근에 토트넘이 뭐 수비 라인에 특히나 위기에 빠졌습니다. 로메로의 징계 그리고 반더벤의 부상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 특히나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한다 라는 게 있었는데 과연 이 축구를 로메로와 반데벤이 없는 상황에서도 해야 되느냐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뒷공간을 이제 허용하면서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메디슨 선수도 없고 그쵸. 여기 우도기 선수도 이제 맞습니다. 빠지는 네. 경기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가장 전설적인 이제 첼시전은 그쵸. 퇴장자가 맞아요. 속출하는 상황에서 네. 네. 정말 수적 그냥 열세도 아니고 두 명의 열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첼시전에서의 그러한 전술적 선택은 네.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런 비유를 이제 원투펀치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독립운동을 오늘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독립이 성취되지는 않죠. 그러나 독립운동의 이 출발점, 네. 시작점, 이 운동은 분명히 미래를 위해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우리의 정신을 또 보여주고 전파시키기 위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내일 독립을 하려고 오늘 이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독립되지도 않을 건데 왜요? 그 많은 피와 땀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늘 이걸 해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아 내일 그게 안 되더라도 네.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의 정신과 자세를 한번 고취시키고 보여주는 게 이게 앞으로의 이제 독립이라는 궁극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궁극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계단으로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토트넘 팬이 아니니까 네네. 쟤는 저 그 팀 팬이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네. 그 말이 옳습니다. 네, 저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기 지려고 하는 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경기가 네.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퇴장 두 명씩이나 당하고 뭐 부상자가 계속 속출하고 이런 상황의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최대한 끈질기게 지키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어떻게든 뭐 정말 무승부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쪽으로 갔어야지 네. 근데 저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아무리 토트넘이 잘 버텼더라도 네. 그게 뭐 추가 시간이 됐건 언제가 됐건 첼시가 결국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골 더 넣고 네네. 네. 끝까지 토트넘이 정말 지키려고 마음먹어서 이거를 무승부라는 결과를 당장 얻어낸다?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첼시전은 흘러간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든 결국은 첼시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였어요. 맞아요. 네. 매우 매우. 그쵸. 저는 거의 첼시가 이겼다고 확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코스테코글로 감독이 어떤 컨셉을 썼건 간에 네, 이건 어떤 전술을 썼건 간에 궁극적으로 저는 첼시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신과 자세와 태도와 신념을 보여주는 게 꽤 의미가 있죠. 이 경기는 졌어요. 네. 하지만 진 경기 안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얻을 게 있는 거죠. 아, 네네. 네.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 세계를 향해서 네. 요즘 또 프리미어 리그 뭐 전 세계에서 그렇죠. 가장 뭐 최고의 리그고 인기 있는 리그인데 많은 정말 지구촌 축구 팬들에게 뭔가를 정말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선수단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이제 토트넘은 우리는 이런 팀이야. 네. 우리는 이렇게 나갈 거야. 우리의 정신은 이런 스타일이야. 라는 거를 어차피 지는 판에 화끈하게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는 거. 한번.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왜 무모하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상당수 지구촌 축구 팬들이 그렇죠. 토트넘의 네. 이날의 그 경기 태도와 자세와 스타일에 매료되신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토트넘 팬 아닌 사람들도 야 이제 나 토트넘 팬 할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네. 울버햄튼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저를 간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이 옳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울버햄튼전은 제가 좀 다른 비유를 할게요. 네. 같은 이제 독립 전쟁의 비유인데 울버햄튼전은 저는 첼시전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까 첼시전은 이제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한 단계고 네. 울버햄튼전은 오 독립의 분위기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을 익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독립이 이제 정말 몇 달 안에 올 수도 있고 거의 가까이 온 듯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독립을 앞둔 정말 마지막 중요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신중해져야죠. 저는 울버햄튼전은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독립전쟁의 비유를 하면 첼시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앞으로의 나아갈 바, 네. 자세,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신념 이런 거를 만천하에 한번 공표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첼시전인데 반해서 네. 울버햄튼전은요. 거의 이제 독립이 성취가 됐어요. 네. 상대는 이제 코너에 몰렸어. 네. 여기서 조금만 한 몇 판만 더 이기면 이제 독립될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이 한 판은 신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울버햄튼전도 끝까지 하는 걸 보면 토트넘이 컨셉을 바꾸지 않고 시종일관 조금 무모함이 있던 결과 오히려 중원을 울버햄튼에게 쌈싸먹히고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이제 막판에 결국은 쳐맞는 역전당. 너무 네티즌 네티즌 용어인가요?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좋죠. 유튜브는 뭐 기분 좋죠. 쌈싸먹히다 네. 쳐맞다 뭐 이제 예. 그런데 예. 아주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경기는 그러니까 첼시전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첼시전에서 보여줄 정신 다 보여줬어요. 네. 인기도 많이 끌었어. 매료시킨 지구촌 팬들도 많아. 네. 그러면은 그 경기는 이제 그걸로 된 거고 울버햄튼전은 정말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신중하게 실리적으로 뭔가의 실익을 가져왔어야 될 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둘 다 이제 뭐 독립운동, 전쟁 이런 걸로 표현을 했지만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서조차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적어도 아직은 융통성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전쟁도. 그러니까 신중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정신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자 할 때는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절하고 선택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최고의 명장인 거죠. 그렇죠. 예, 네. 물러갈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그거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는 뭐 명장 칭호가 아깝지는 않다고 네네.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정말 한 단계 더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네. 이제는 융통성도 필요한 타이밍들이 있다. 그 순간을 잘 파악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변신도 선수들에게 조금 주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또 명장의 반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이 토트넘 경기를 보면 그 첼시전 이제 이후에 아 정말 팀이 멋지다. 공격적으로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감독들은 수도 없이 많았죠 사실. 제만 감독도 그랬고. 아 제만 감독도 그랬고 라리가에 네. 여러 해 전에 라이오 바에카노의 파코 헤메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그냥 과감하게 점유율을 맞아요. 높이면서 높은 라인으로 달려들어서 진짜 멋진 경기를 하다가 막 8대 0, 10대 0으로 지는. 그렇죠. 골은 느낌 넣어요. 그러니까 0패는 아닌데 막 그랬던 그 요상한 기록을 남겼던 감독이 그렇죠. 있는데 그분이 그 굉장한 기록을 세웠던 게 하나 뭐냐면은 그 레이카르트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점유율 50%를 넘긴 기록을 라이오 바에카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시간이 왔던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카르트 감독 그 말기에 경기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50% 밑으로 점유율이 떨어진 게 정말 여러 해 만에 딱 한 판이 나왔는데 네. 그게 라이오 바에카노. 그래서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해서 멋있는 건 좋은데 이 부분 성적으로 또 귀결이 돼야 이게 진짜 또 멋있고 팬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사실은 반더벤, 로메로, 뭐 우도기 이렇게 있을 때는 아 뭐 해도 사실 라인을 올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나오지만 울버햄튼도 만나서 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날 아스톤 빌라, 맨시티, 뉴캐슬 이런 팀들을 이제 줄줄이 만났는데 과연 반더벤 없이 로메로 없이 라인을 올려도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의 성향을 봤을 때는 아마 올려서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저는 네. 그래서 권유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이제 영어 용어를 좀 쓰자면 네네. 하이 블록, 미드 블록, 로우 블록 네.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토트넘이 하이인데 네.
요거를 약간 미드 쪽으로 정도는 조금 가야 되지 않냐. 아, 네. 그러니까 로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로우를 네. 하게 되면 그거는 예전에 정말 그 토트넘 팬분들이 답답해 하시던 그 그런 이제 네네네. 토트넘인 거고 지금 스타일에서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도 부당하고 근데 약간은 미드 정도는 갈 경기들이 있을 거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토트넘의 얼굴을 막 변화무쌍하게 바꿔라 이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토트넘에게 또 유익한 부분도 많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그 자신의 스타일을 조금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 모에서 돌을 가는 차원으로 바꾸라는 건 아니고 아,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지대를 너무 이제 회색 분자 뭐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네. 이 중간지대가 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미드블록에서 약간은 라인을 올려서 수비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봤지만 뭐 모로코라던가 네네네, 일본이라던가 네네. 이렇게 또 좋은 경기를 펼쳤던 팀들이 그러한 컨셉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다소 높은 라인에서 역습을 해서 좋은 결과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이제 약간은 뭔가 절충한 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드블록에서도 과연 다이어 벤데이미스 이 두 선수가 이제 토트넘 팬분들은 늘상 그거예요. 로메로 반도벤이 없을 때 나오는 수비수가 결국 다이어 벤데이미스 아니냐. 근데 이 선수들이 특히나 다이어 같은 경우에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다이어 선수는 속도도 부족하고 네. 본인의 적극성 자체도 그렇죠. 부족하고 이제 활동 반경도 부족하고 이제 다이어 선수는 분명히 문제가 수비수로서는 문제가 꽤 있죠. 결국 토트넘은 영입을 해야 된다. 겨울 이적 시장에. 그러니까 뭐 처음에 1등까지도 올라갔던 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뭐 정말 계속해서 우승권에서 도전하는 팀 그리고 뭐 정말 최소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는 팀 이렇게 남기 위해서는 네.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은 거의 필수로 필요하고 네. 실질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름에도 반더벤 선수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감독은 뭐 제 느낌으로는 더 원했을 거예요 수비수는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더 원했을 텐데 이제 여름에 그걸 못했으니까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된 상황에서는 겨울 이적 시장에 선수층 보강은 토트넘에게는 거의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팬들이 지금 뭐 다들 그걸 염원하고 있을 거고 네. 아마 토트넘에서도 몇 명을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영입이 분명히 있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